오! 아름다워, 되게 무셔! 오! 여기 잘못 쓰셨는데요, 이쪽으로. 나도 좋아. 여기 사랑하니까. 맨 끝에 계신 분은 가면을 그래. 가리실 필요가 없으시겠네요. 예, 지금 예. 저도 몰랐다가 웃는 거 보고 알았네요. 흐리지 마, 흐리지 마, 흐리지 예. 마. 저희가 걱정하던 부분이 나오셨네요. 너무나 아름다운 네 분이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함께 해주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은 뭐 아름다움, 섹시함, 청순함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구멍이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구멍만 있습니다. 예. 야, 얼굴을 가려도 이 정도로 아름다우시니. 그러니까요. 네. 일단 한 분 한 분 가면을 벗고 한번 자기소개를 네,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분은 네. 이 대기를 하시다가 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고. 아, 예. 남자의 길에 배가 고파하고 계신. 아, 예, 예. 촬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예. 세 번째 참가자 한번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섹시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만 네. 사랑 앞에서는 순수한 아이가 되어버리는 애프터스쿨의 리더 가희입니다. 아, 가희씨! 애프터스쿨의 가희씨군요. 유희씨 사이에 불러오세요. 이거 지금 이명준씨. 유희야, 가희냐. 눈을 못 보는데요, 가희씨 눈을. 근데 아, 제 감히 리더라. 네. 제가 리더. 생각은 못했죠. 가인가요, 유인가요? 가인가요, 유인가요? 아, 물론 리더죠. 근데 신대류. 예. 오늘 저 어떻습니까? 남자 네 분이 이렇게 함께 오시니까 오늘 의욕이 좀 크리스마스니까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뭐 여기에서 연결이 됐다고 해서 뭐 깊게 사귀기보다는 그냥 크리스마스 식사하고요. 그냥 뭐 헤어지는 거. 지금 이 네 분 그림이 아, 진짜 잘 생겼어요. 남한테 이렇게 피해주는 사람들. 네 분 그림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멘트 듣고 하니까 초라한가요? 가희 씨가 농담하신 예. 건데 너무들 발끈하시네요. 예, 예. 예, 어떠세요? 그럼 네 분을 이렇게 뵙고 나니까. 예, 오늘 되게 프로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 프로 그냥 오늘로 끝나는 거라니까. 정말 가희 씨는 프로시네요. 네? 재밌는 방송은 될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작진 입장에서. 왜요, 유승수 씨? 가희 씨 평소에 TV에서 좀 많이 눈여겨보셨나요? 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빠가지고 TV를 많이 못 봤어요. 도도한 척하는 거죠, 지금? 도도한 척하는 거죠? 정말 아유. 꼭 쿨하지 못하게 우리 가희 씨의 멘트에 발끈해서 아, 이거 참 매너 이거 안 좋거든요, 이런 매너. 여자분들은 아, 화려하네요. 화려하네요. 마지막 이분 쭈가 벌써 난 익은데요. 아니요, 저도 이렇게 뭐 짝지어서 이렇게 머릿수 맞춰서 나온 자리가 처음이에요. 멘트가 아, 멘트가 일단 살아있네요. 이거 네. 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거든요. 이제 그 제가 예전에 했던 그 두 분이 정말 눈에 밟히네요. 확 오네요. 예. 아, 다음은 아까 뭐 솔직하게 얘기하셨죠? 네, 그냥 뭐 미팅이라기보다는 그냥 크리스마스 즐거운 방송하고 예, 싶다는 예, 즐거운 방송을 하고 싶다는. 아니,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네. 지금 네. 보니까 조금 알고 싶은 이성이 있으신가요? 예, 처음 그냥 이미지만 봤을 때보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예. 좀 관심이 생기는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혹시 남자분들 중에서 이분이 말하는 게 나인 것 같다. 혹시 예. 느낌 오신 분?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아, 정말. 아니, 솔직하게 한번. 아,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제가 여태까지 한 얘기를 이렇게 되새겨놨는데. 근데 저는 아닌 것 같네요. 정말. 예, 예. 가희 씨의 이 느낌, 나일 것 같다. 나이 연상 그 나이 차이가 많은 분 좋아하시죠? 좋아하냐고요? 네? 네. 저 유승수 씨 아니네요. 아, 나이 차이 괜찮은데요? 아, 나이 차이 괜찮냐고요? 예. 네, 그렇게 뭐 나이 차이에 신경 쓰는 편은 아니에요. 아, 그거 신경 쓰는 편은 아니다. 아, 죄송한데 두 분의 나이 차이가 혹시 얼마나 날까요? 좀. 저는 예. 80년생이에요. 아, 그럼 71년생이시니까 9살. 9살. 아, 뭐 그 정도면 뭐. 되게 잘, 예, 적당하냐고. 예. 아, 가희 씨가 발끈하시는데. 아, 성격 나오네요. 예. 뭐 그래도 충분히 인연을 만들 만한 그런 나이 차이. 그럼요, 10살 차이도 아닌데요. 그럼요, 그럼요. 9살이면. 예. 정말 시간이 전혀. 지금 무슨 얘기하세요? 아, 가희 씨에게. 아. 정말로 도도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해보고 싶은
아, 그녀의 도도함을 아, 무너뜨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막 생깁니다. 무너뜨리고 싶은. 예, 예. 도전하고 싶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가희 씨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자, 가희 씨 보여주세요. 우리 도도한 가희 씨는 과연? 아, 유승수 씨. 누구야? 자, 지금 이상준, 최필립씨. 일단 무조건 한 명은 낙이네요. 무조건 한 낙이야. 자, 이명준 씨. 다시 하긴 너무 많이 왔죠. 우리 유승수 씨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제가 진짜 구멍일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아, 저는 그냥 여기서 조용히 그냥 자리를 지키고 네. 그냥 어떤 스스로 그냥 재밌게 하고 상처받지 않아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랬는데 어,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좋으시죠? 아, 너무 좋죠. 네. 아, 근데 가희 씨는 왜 유승수 씨를 선택을 하셨는지? 어, 그냥 첫 이미지는 옆 동네 아저씨 같고 막 어, PC방에 있는 오빠 같고 PC방 오빠? 장시간, 장시간 컵라면 갈게 좀, 어, PC방 오빠 빈 컵라면 그릇도 있고 어. 이럴 것 같은 이미지인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매력을 느꼈어요. 아~ 너무 재밌는데요? 좋습니다. 또 1분이 너무 짧다. 그런데 혼자 노래방에서 노래하다가 운 적이 자주 가요. 가희 씨. 가희 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자, 와, 깔끔하네요. 예. 가희 씨도 혼자 노래하다가 우신 네,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어, 되게 상처받은 일이 있어서 슬픈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노래 부르시다 그렇게? 이소라 선배님의 이제 그만이란 노래인데. 와, 이제 그만. 벌써 이 노래의 어떤 네. 상황인지 오. 대충. 예, 우리 천명훈 씨도 미안해요. 뭔가 좀 미안한 상황이라든가 예 그만된 그런 상황. 네. 가희 씨는 오를 든 분이 천명훈 씨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두 분이 한번 1부터 오, 기회 잡았어. 네. 예, 자, 두 분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천명훈 씨 뭐 이런 거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네, 예. 그래도 떨리네요. 아시죠? 예. 네네. 자, 하나, 둘, 셋. 어머, 뭘 떨려요. 와, 자신감. 자, 1번입니다, 1번. 무서웠다. 자, 시작! 그 가희 씨는 진짜 성이에요. 박 씨요. 박 가희 씨. 시원하네요. 그러면 혈액형은? 오형이에요. 아, 프로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면접이야! 가희 씨 많이, 가희 씨 많이 당황해하네요. 아니, 예. 저는 취미,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예, 것만 알아야 되니까. 예, 예. 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혈액형 O형. 네. 아, 집은? 집은 역삼동. 역삼동. 아, 본인도 말씀해 주시면 아, 저는 지금 한남동 살고 있고요. 혈액, 혈액. 예, 혈액형 O형. 네. 네. 180, 아, 1.5. 예.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그, 말을 놓으면 안 될까요? 예, 말 놓으세요. 아, 그렇다. 예, 놓으세요. 선배님이시니까. 저기, 방송이니까 네. 너무 그냥 갑자기 말을 놓으면. 아, 아 그런가요? 예. 도담을 파괴하려고. 그래도 마음을, 말을 놓으라. 그래요, 그래요. 예, 예 편하게 하세요. 5, 4, 가이, 3, 말 놔요. 가이, 가이, 1. 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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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요. 연장 쓰시겠어요? 가이야. 예. 연장 쓰시겠어요? 연장 쓰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연장 드시고요. 자, 자 아까도 보셨지만 유승수 씨도 뭐 개인기를 하나 보이셨으니까 가희 씨에게 개인기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애절한 발라드 일어서 살까요? 아, 뭐 좋으실 때 아, 네, 편하실 때로 하세요. 다리 꼬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널 사랑해 보고 싶어면 알잖아. 예, 먼저 일어나시겠다. 먼저 일어난다. 잠시만요. 가희 씨가 다른 얘기도 안 하고 먼저 일어나시겠다고. 예예. 아, 예.